자, 오늘은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뭔가 클라스. 자,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매도자가 내 집을 팔아주세요. 의뢰. 알았다. 승낙. 내 집을 하나 사주세요. 알았다. 요것은 중개계약이라고 하죠. 물건을 의뢰받는 거. 그 중개업자에서 중개를 따서 중개계약 그럽니다. 이건 실무의 출발이에요. 출발. 물건 의뢰받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두 부만 쓰면 되죠. 둘이니까. 그래서 전속 중개는 3년 보관하라고 돼 있고 일반 중개는 보관 기간이 없다고 돼 있고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오늘은 지금 민법에서 공부한 매매와 임대차 요걸 우리는 거래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중개는 완성된다 그러잖아. 그 세부를 쓰고 쌍방 교부하고 5년 보관하라. 요 부분을 보는 거지 중개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현재 법정 소식이 없다. 이것도 많이 나와. 그런데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소식이 만들어져 있다. 이게 시험 문제잖아.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이 9가지 내용은 써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거래계약서를 공부할 때는 꼭 임대차 계약서를 가정하세요. 매매보다도. 그러면 문제를 안 틀려요. 그래서 일단 임대인의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물건 표시 몇 동 몇 호, 계약 날짜, 보증금이 얼마 이런 거. 또 매매 같으면 권리 이전 내용은 내가 뭘 안고 산다. 전세권이나 근저당 안고 사는 거. 내가 권리 이전한 거 있으면 이전 내용을 써야 돼. 인도일시, 잔금 주고 이사 들어가는 날짜를 쓰게 돼 있거든. 여러분 계약서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조건계약, 내가 옥상을 쓰기로 했다. 임대차, 주차 한 대를 쓰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 조건계약. 그다음에 이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예요.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줘야 되는데 계약서만 주고 안 주는 개공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교부일자를 쓰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특히 중요한 것은 특약이에요, 또. 여러분 매매나 임대차 할 때 특약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보 책임을 진다 못 진다. 민법에서 여러분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매도자나 임대인이 나 담보 책임 못 져? 라고 배제 특약을 해버리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주물종물 굉장히 중요하죠. 정원석 정원수를 가져갈 거냐 상들리 등을 가져갈 거냐 이런 거 비대기를 떼갈 거냐 약정 해제 이러이러한 경우는 해제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외울 때 당물 계대 이렇게 외워요. 당물 계대 이도주 이전 내용 인도일시 조건 이도주 확인설명서 특약에서 당물계대 이도조 확특을 딱 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서식에 대해서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한 문제는 무조건 풀고 와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개계약에는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계약이 있잖아요. 지금 봤던 거래계약, 확인설명서 이 중에서 법정 서식이 없는 걸 고르세요 하면 거래계약서 많이 확인설명서 장관이 만들어 놨고 전속 일반 만들어 놨어요. 몇 부를 작성하냐 이런 것도 물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 세부지. 왜? 쌍방을 쥐어야 되니까. 여기는 두 분만 작성하면 되죠. 개공 한 부, 손님 한 부, 매도자 한 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보관기간 없는 거 찾으세요 하면 또 이거 맨날 나오네. 일반 중개는 보관기간이 없어요. 그냥 서로 두 부 작성해서 한 부씩 가져라. 그리고 보관하라고만 돼 있지. 몇 년 그게 없다. 근데 전속은 3년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가 5년 다 외우신 거예요. 주의할 것은 서명 또는 날입니다. 근데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밑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서명 및 날인은 거래계약서와 이런 확인설명서만 딱 기억하고 나머지 중개계약서라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든지 나머지는 다 또는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또는이냐 밑이냐도 구별하고 서명 날인에서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소공이 이걸 작성했다면 개공하고 함께 서명 날인해야 돼요. 그런데 중개계약서는 개공만 서명 날인합니다. 이 소식 잘 정리를 해두세요.